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실적 부진입니다. 한국전력 이야기가 되겠고요.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네요.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익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적도 내보냈는데요. 여전히 적자입니다. 이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지금 6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리포트도 투자 의견이 중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리포트는 아니군요. 네, 그 안 좋은 리포트가 사실 한국전력에 관련해서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되게 부수적인 리포트여서 예.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한국전력을 항상 시장에서는 저평가됐다고 항상 역사적 저평가 맞아요. 구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수의 근거를 대는 그런 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을 사실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항상 PBR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PBR 뭐 0.8배다. 사실 1배 미만은 원래 어떤 기업이든 저평가인데 0.8배는 한전에서도 굉장히 역사적 저평가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오늘 오랜만에 한국전력의 PBR을 확인했는데 0.2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약간 처참할 정도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매우 밸류에이션 낮은 상황이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네.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요금 인상이 사실 한국전력의 그 모멘텀이었는데 예, 그런데 사실 요금 인상을 하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력 구입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구입비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 그 연동이 되는 그 가격이 개통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 후행적으로 지금 한전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 푸틴이 오늘부터 없던 일로 할게라고 네. 해도 일단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오른 에너지 가격이 3분기까지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썼고요.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적자는 2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른 보고서 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로 추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바이를 유지시키기는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표가도 28,000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다라는 예. 그래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좀 이런 의미에서 좀 그렇게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여기 좀 그 현대차 증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그러네요. 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 아까 0.2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저평가라고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뒷받침되는 실적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기 요금이 인상했을 때 좀 주가가 잘 올라갈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또 미비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 자, 한국 전력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화에 안정되지 않는다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뷰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안정화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요금 인상 부담이 굉장히 압박이 클 것이다. 예. 요금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자체도 주가를 누를 수가 있는데 과연 요금 인상을 또 한번 한국전력이 이렇게 예.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불확실성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BEP를 맞추기 위해서 한전이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보고서에서 약간 특별한 내용인데 전력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외인고환이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이 생산하는 전력 값이 비싸면은 뭐 가정용 태양광 설비 뭐 이쪽으로 좀 수요가 몰릴 수가 있고 또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그 사업자들 경제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는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인상은 하긴 해야겠죠. 사실 인상을 해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앞으로 한전의 그 매력이 상당히 없다. 좀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상을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당장 치고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설명으로 느껴집니다.